이 온몸에 이제 문신을 하고 일정한 직업도 쓰면서 고가의 외제차를 이렇다는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 어디서 돈을 벌었을까? 전부 다 동네 선후배, 뭐 지인 이렇게 또래끼리 애들 사이에서는 그게 당연하다시피 그렇게 모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. 놀스로 시장과 어떤 관계세요? 이 사람들이 이제 도박 공간 개설 관련 범행 조직도입니다. 여기서 국내 총판이 두 명이 지금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관리 대상 조폭으로 조직 폭력배로 확인이 되는 거고요. 여기에 그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포함된 겁니다. 그리고 람보르기니 운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도박 국내 총책과 같은 아파트에 그 똑같은 시기에 들어가서 친분이 상당히 있었고 국내 총책과 주고받은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한 의심점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. 온몸에 문신을 하고 일정한 직업도 있는 애들이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왜 이렇게 어떤 범죄를 저지를까? 또래끼리 모여서 불법 리딩방이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이 조직원의 수익원으로 활용되기도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리딩방 사기에 대해서는 지금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